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자연 음식의 대가. 오늘의 로컬 셰프를 찾아서 그녀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농촌에 살다 보면은요, 이 사계절의 변화를 다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이 산방을 찾아오는데, 와, 정말 녹음이 짙고요. 풀냄새까지도 너무너무 가득한 게 좋아요. 오늘은 어떤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동주씨,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나와 계셨어요. 잘 계셨어요? 네. 아니 쌤님, 이 주변이 이미 푸르른데 무슨 옷까지 이렇게 완전 푸르게 입으셔가지고 시원해 보이라고. 아. 오늘 옷도 시원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야, 정말 자연의 한 부분이네요. 저는 여기만 오면 이미 힐링이 되고 거기다가 건강 음식까지 기대가 돼요. 오늘의 요리는 뭐예요? 일단 상추를 따야 되니까 상추가 밭에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일단 상추를 한번 따러 가볼까요? 아, 상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상추를 뜯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네. 상추 따러 갔세. 그동안은 주로 쌈으로 즐겼던 상추. 고기 조연으로 밥상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상추의 엄청난 역습이 시작됩니다. 아니 근데 오늘 도대체 무슨 요리길래 이렇게 상추를 많이 뜯어요? 아, 오늘은 청금채 밥새우전하고 청금채 오미자 장아찌를 할 거예요. 청금채, 그럼 그게 주인공인데 그건 어디 있고 우리가 계속 상추만 뜯냐고요. 상추가 청금채예요. 아, 상추가 청금채. 네. 그 옛날에는 상추씨를 청금을 주고도 못 샀다고 해서 청금채라고 해요. 야, 상추가 네.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그렇죠. 상추는 그냥 삼겹살만 싸먹는 게 상추가 아니라니까요. 대충 밥맛 없을 때 싸먹는 거 뭐 이렇게 썼는데. 너 대단히 건강에도 좋은 거였어요. 그렇죠. 이야. 상추의 한약재명이 바로 천금채라고 하는데요. 그 옛날에는 천금보다 귀했다는 상추. 요즘처럼 몸이 더위에 적응해야 할 때 우리에게 딱 필요한 음식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다 뜯었으니까 이제 가볼까요? 네, 한번 가봅시다. 예. 소박한 식재료의 대명사, 상추의 화려한 변신. 여름 밥상을 책임질 상추 장아찌와 고소하고 담백한 상추밥 새우전.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배워볼 요리는 어떤 거예요? 아, 네. 청금채 오미자 장아찌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아찌? 네. 아, 근데 제가 이때까지요, 정말 많은 그 장아찌를 먹어봤지만, 청금채 장아찌는 처음이거든요. 다들 그렇게 낯설어 하는데, 상추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질 때는 어떻게 이걸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아찌로 만들어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론. 청금채. 예, 청금채입니다. 짜자자자잔. 예. 상추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네. 간장. 간장.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예. 청양고추 가루예요. 가루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추하고 가장 궁합이 맞는 게 네. 오미자야. 오미자. 네, 식초를 안 넣고 예. 오미자를 넣죠. 여기 있어요. 오미자. 아, 그럼 식초를 넣지 않고 오미자를 넣는 네. 거군요. 그러면 이제 상추의 그런 성분과 그 오미자의 아답토신이 만나서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아요. 요즘처럼 나른하고 이럴 때 피로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이게 오미자와 청금채죠. 상추 장아찌의 첫 단계는 소스 만들기입니다. 간장과 물, 설탕과 오미자를 같은 비율로 넣고 끓여서 식혀준 뒤 청양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깨끗이 씻은 상추에 오미자 간장 소스를 부어주면 완성! 실온에서 하루 정도 숙성한 뒤 냉장 보관하면 여름 내내 즐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요리는 청금채 밥새우전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런데 있잖아요. 청금채도 낯설지만
밥새우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진 않은데 밥새우는 또 뭐예요? 이제 아주 작은 새우로서 이제 중금속에서 그래도 개성 가장 자유롭고 그다음에 성장기 어린이들의 뼈 건강이나 골다공증에 그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는 아주 작은 새우가 있어요. 아, 그 아이들 이게 주먹밥 할 때 넣는 거죠? 네네네. 그걸 밥새우라고 하는구나. 네네. 자, 그러면 재료를 지금부터 한 번씩 볼게요. 자, 얘는 뭐예요? 얘는 콩비지예요. 콩비지. 오, 요거는 우리밀. 우리밀. 얘는 밥새우. 네. 그리고 뭐 당연히 기름이 있어야 되고. 네. 네, 물이 이제 매운 있고요. 것을 원하면 네. 청양고추 조금 넣어도 되고. 예. 저는 원래 안 써요. 아이들 먹이려고. 예. 근데 어른들은 또 매운 게 좋다고 하면 네. 쓰고요. 그리고 콩비지가 그 고단백 저열량이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이나 이 상추하고 궁합을 맞췄을 때 아주 뛰어난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 콩비지, 밥새우, 청금채는 뭉쳐서 다녀요. 아, 삼형제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을 이제 네. 구워볼까요? 네. 깨끗이 씻은 상추를 잘게 썰어줍니다. 우리밀, 볶은 밥새우, 콩비지와 물을 넣고 잘 섞어준 뒤 노릇노릇 앞뒤로 맛있게 구워주면 상추밥 새우전 완성! 상추, 쌈으로만 먹지 말고 이제는 전으로 즐겨보자고요. 자, 이제 드디어 시식 시간이 되겠습니다. 만들면서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저는 구울 때부터 이미 막, 그렇죠. 막 입에서 침이 돌잖아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자, 상추가 아닙니다. 청금채. 여기 이렇게 장을 찍어서. 상추는 향이 없잖아요. 근데 이 새우, 밥새우의 향이 확 오면서 새우전 같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콩비지가 들어가서 감자전처럼 쫄깃쫄깃하죠. 아, 그 식감이었구나. 장아찌도 맛볼게요. 장아찌입니다. 와, 식초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오미자만 넣는데도 이렇게 새콤해요? 그렇죠. 오미자의 그런 다섯가지 맛하고 어우러져서 굉장히 맛이 새콤, 달콤, 맛있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평소에 상추라고 불려졌던 청금채. 상추를 이용한 또 아주 귀한 요리 너무너무 잘 배웠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여름에 덥다고 짜증나고 뭔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요 청금채, 네. 상추를 이용한 요리를 통해서 이제 활력을. 활력을 얻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확 날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특별한 건강 반찬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흔하게 먹던 상추의 놀라운 진가, 상추밥 새우전과 상추 장아찌로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을 준비하자고요. 그